휴대전화만 뚫어져라 보는 며느리. 여기요. 엄마야. 좋아 안 해요. 왜요? 저 발음이 따라 못 들어요. 저는 원래 내가 딱 한 번 한 것 같은데. 나 조금만 찍어.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는 게 힘들다는 며느리. 며느리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인사가 없으시네. 버스 타고 왔어. 응? 저 전화. 대화를 하다가도 이내 말이 없는 두 사람. TV를 보는 며느리는 계속 시어머니 눈치를 봐요. 일주일 동안 또 같이 있어도 밥도 같이 먹고 말 별로 없어요. 나하고 대화 뭐 별로 할 거는 없어. 허리 아픈데 좀 방에 들어가셔요. 시어머니 일을 돕는 며느리. 그리 가도 방식간에도 못하겠다. 저 자라지 못해서 엄마가 잘 거예요. 야, 쌀을 가도 어떻게 해줘. 시어머니 마음을 알 수가 없네요. 저한테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저도 몰라요.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요. 대화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고부. 무슨 사연일까요? 경기도 양평의 한 시골 마을.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나러 씨가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결혼한 지 3년 된 나러 씨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하루 온종일 혼자 거의 집에 있습니다. 혼자 요리해서 혼자 아침 식사해요.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죠. 심심해서 채소를 심은 건데 텃밭 가꾸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아이고, 운동도 안 해. 혼자서 알차게 보내네. 나러 씨 취미는요, 드라마 대사 따라하는 거예요. 잘 들어가서 모르겠네. 저는 그냥 심심해. 아침에 나가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텔레비전 보고 자는데 저는 집에서 대화하는 사람도 없고 같이 놀러 가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주말에 재밌게 오빠하고 놀러 가고 싶어요. 자주 가요. 같이 와서 엄마 밥도 챙기고 오빠도 좀 밭에 좀 엄마 좀 도와주고 그냥 집에 와요. 그럼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엄마도 외로워요. 눈물 많은 나러 씨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 웃음도 많고 장난기 가득한 소녀 같은데 남편이 일이 바빠지면서 혼자 있는 일이 많아서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외로울 때면 생각나는 또 한 사람이 시어머니예요. 여기요. 엄마야. 근데 전화기만 만지작거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해요. 통화 안 해요. 왜요? 저 한 번 통화해 봤는데 전화할 때 엄마가 저 발음이 따라 못 들어요. 지난번 한 번 했는데 엄마가 엄마 저요 며느리요 막내 며느리요. 아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야? 그래서 저도 부부전에서 저 전화 안 했어요. 저는 엄마하고 좀 대화하면 좋아요. 강원도 영월에 나러 씨의 시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동네 주민들이 오가면서 들러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심심할 새가 없으세요. 장어가 얼마나 맛있었고 가지고 친구가 많지만은 다국분 여사 또한 며느리 소식이 항상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며느리 잘 지내고 있어요? 네. 다 좋은데 전화를 자주 안 했어. 그렇지. 잘 못 알아듣잖아. 한국말 하고 또. 이젠 잘 알아들었는데. 오, 며느리 전화를 기다리시는구나. 전화는 원래 안 해. 전화는 자주 뭐, 괜찮지.
한 달에 한 두 번이나 세 번이나 해도 괜찮지. 전화는 원래 내가 딱 한 번 한 것 같은데. 미연쌤 있겠나? 시어머니한테는 전화를 못하고 외로울 때면은 친정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친정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을 쏟아내는 나러씨. 잘 웃고 명랑하던 딸이 울보가 됐어요. 엄마가 한번 내가 맨날 힘들죠. 저기 힘들어요. 손자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뭐 마탕도 밟고 힘들어요. 초등난 동생과 또 있고 대학생 남생 동생이 있으니까. 캄보디아 프놈펜의 외곽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친정 어머니는요, 나러 씨가 어릴 때부터 고구마와 바나나 마탕을 만들어서 상을 하면서 마련한 돈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6남매 둘째인 나러씨는요, 어려운 가정 형편에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태국의 새우 공장에 가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에 보탰대요. 다섯째 동생이 유일하게 대학에 들어갔지만은 학비를 보내주지 못해서 마음이 늘 아픈 거예요. 아빠는 그냥 뭐지? 오토바이 택시. 택시로 돈 벌었어요. 저 연서 그냥 키우니까 힘들어서. 동생하고 그냥 일했어요. 공부만 못해서 동생만 있고 잘해서 저도 기뻐요. 한국에 살지만 저는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뭐 동생만 도와주는 거 없어요. 사는 게 빠듯하다 보니까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나러 씨가 하루 종일 기다린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오빠. 아이고, 남편 오니까 나러 씨가 좋은가 보다. 말을 많이 하네. 저기 먹고 가요. 언제 했어? 오빠, 아까. 오빠? 그럼 저, 응. 이제야 웃는구먼. 요리가 취미인 나러 씨가요, 오늘 처음 도전한 수박 무침입니다. 오이보다 낫냐? 오이보다 나요? 응. 남편 창은 씨는요, 어디 외출도 안 하고 집에 혼자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 안쓰럽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바빠져서 더 아내한테 신경을 쓰게 돼요. 오빠 저기 출장 가. 며칠 가니까 엄마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여보니 가서 엄마하고 좀 며칠 지내고 있어. 혼자서 시어머니 집에 가는 게 부담이 되나 봐요. 원주에서 영월 가는 것도 많아. 시간에 한 대 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행성까지만 가면 행성에서 원주 가는 거, 원주에서 영월 가는 거 차가 많아. 거길 타고 영월 가. 영월 가면 알잖아. 엄마가 가서 대화를 많이 해. 무슨 대화야? 어? 오빠 또 가서 엄마하고 대화 물어봐, 엄마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요거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요거 어떻게 해요? 반찬도 만들어주고. 같이 자고. 응. 오케이? 아이고, 나러 씨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구나. 고마워. 오빠가 뭐 일이 많아서 뺄 수 없어요. 엄마 건강하시면 저도 시골에 놀러 가면 엄마하고 뭐 같이 웃고 같이 먹는 것도 괜찮은데 엄마가 집에 가서 엄마 이거 아파요, 이거 아파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다음 날. 남편 없이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타고 시어머니 집으로 가는 길인데 걱정되죠? 에? 걱정 게 없어요. 저는 엄마하고 서로가 좋아하니까 걱정하지 않아요. 아,
아이고, 걱정 안 한다고 하지만은 표정은 긴장을 했구먼. 나러 씨는요, 남편과 함께 주말마다 시어머니 집을 찾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기분이 조금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뭐예요? 안녕하세요. 예쁜 민우이가 오늘 식사하셨어요? 네. 먹었어. 며느리가 와서 좋으신지 계속 며느리를 쳐다보시네. 아니 근데 왜 인사를 안 하세요? 더운데. 저. 빨리 오세요. 버스 타고 왔어. 응? 제 차에서. 차에서? 네. 점심도 먹고. 그렇지 뭐. 응. 그렇게 오면 그렇지. 아까 택시 타고 왔어. 어머나 어머나 한마디 주고받더니 대화가 뚝 끊기네. 아이고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어색해. 진짜 말을 안 하네요. 식사하셨어요? 네 먹고 왔어. 사주려고? 나도 사주려고 그러나 하고 나도 또 좀 먹을래 했더니 에휴, 며느리가 말을 먼저 꺼내고 시어머니 농담도 하고 분위기가 좋다 싶으니 금세 또 말이 없어졌어. 대화를 이어가는 게 며느리는 어렵잖아요. 어머나 친구분이 또 집으로 가시네. 잘 가요. 네. 또 놀러 오세요. 어머 박 여사님 친구한테는 살갑게 인사 잘하시네. 아유 이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아니나 달라 서로 멀뚱멀뚱 대화가 없어요. 나러 씨는요 본인이 한국말이 서툴러서 시어머니한테 실수를 할까봐 말을 편하게 못하는 거예요. 평은 또 같이 일주일 동안 또 같이 있어도 엄마 온통 같이 다니고 뭐 화장실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말로 별로 없어요. 엄마도 말씀도 별로 없고 저도 말 없어요. 저 장난도 많은데 그런데 사람이 조금 저 성격이 안 맞으니까 저도 별로 말 없어요. 나하고 대화 뭐 별로 할 거는 없어. 내가 밤낮없이 저 둔다 있으니까. 몇 달을 아마 4월달부터 3월달부터 계속 둘러 있으니까 요리 솜씨 좋은 며느리가 뚝딱 식사를 차렸습니다. 나러 씨는요 시어머니가 다리며 몸이 안 좋으신 게 늘 걱정이 되거든요. 알았어. 엄마 식사요 다 됐어요. 아이고 정성스럽게 차렸네. 며느리는요 시어머니한테 수고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건데 말씀을 안 하시네. 어머 나러 씨가 생선을 좋아하는구나. 가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바르네. 시어머니 드리려고? 됐어. 아이고 이럴 때 아유 잘 먹을게 이렇게 말해주면 좀 좋아요. 며느리 무안하겠네. 박 여사님 표현을 너무 안 하셔. 친절하는데 말씀 없어요. 저한테 마음이 얼마나 드는지 저도 몰라요.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요. 하여튼 뭐 못하는 거는 없어. 한국 음식을 뭐 조금 못해 그렇지. 하여튼 뭐 잘해. 전부 잘해. 시어머니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말이 안 나오는 나러 씨. TV를 볼 때도 따로따로 봐요. TV를 보다가 무슨 일인지 시어머니 쪽을 힐끔힐끔 보면서 눈치를 보는 며느리. 어느새 시어머니도 다가와서 TV를 보시는데 며느리가 뭔가 좀 할 말이 있나? 왜 그래? 왜? 에? 그냥 엄마 안 보시면 저는 다른 거 보고 싶은 거거든요. 엄마 보고 싶은데 이거 보고 싶은데 저
다른 거 보고 싶으면 안 되잖아요. 지나간 난 더 지나가 싶지. 그러고 나는 그러고 싶뿐 아니라 난 더하지 더 지나가 싶지. 아이고, 서로 좋아하시면서 왜 이렇게 다가가기가 힘드셔. 허리도 안 좋으시면서 쌀빨래 고르세요? 아유, 계속 앉아있으면 힘드시잖아요. 며느리한테 이럴 때 같이 하자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부르지를 않으니까 손톱도 다가가지를 못하고 지켜봐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시어머니가 힘든 기색이 보이니까 걱정이 돼서 다가오기는 합니다. 엄마, 엄마, 허리 아픈데 좀 방에 들어가셔요. 이걸 마저 해야지. 저 할게요, 그러면. 네가 이걸 이거 드려. 왜? 가만히 요것만 해서 놓고, 요, 놓고, 요거, 요거 네가 해, 그럼. 응? 응, 알겠어. 알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처음 해보는 키질이니까 조금 난감하겠죠. 아유, 그래도 좀 엉성하다. 그림하던 방식감에도 못하게. 아니, 며느리 하는 게 그렇게 못 믿어오세요? 내 작고 너르면 괜찮아요, 이거. 어머, 박 여사님은 대답을 안 하시네. 며느리는요, 자기가 일이 서툴고 실수를 해서 시어머니가 기분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가 쉬지 않아요. 아니, 엄마가 허리가 아프신데 자꾸 하면 저 잘하지 못해서 엄마가 자꾸예요. 허리가 아파서 좀 쉬시는 거군요. 어머니 왜 며느리가 하지 말라 그래? 아이고, 알뜰이 못하잖아. 그 째째한 거 노란 거 그거 다 나가야 되잖아, 까불러가지고. 그거 다 까불러는데 놓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 이게요, 웬만한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이라서 며느리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나럿이 혼자서 다 했나 보네. 엄마 다 했어요. 그 저 째째한 거 다 나가서. 네. 냉장고에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시어머니가 답이 없어서 그냥 창고에다 쌀을 둡니다. 아, 갖다 놨어요. 나도 내가 이제 냉장고로. 저녁 식사 시간이 되고 낮에 골라놓은 찹쌀을 지금 찾는데요. 야, 쌀을 갖다 어떻게 했어? 며느리가요, 당연히 냉장고에 넣어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귀가 좀 어두워서 며느리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시어머니의 한숨소리에 분위기 감지하고 며느리 옵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삐걱거리기만 하고 잘 웃지도 않고 말이 없으신 시어머니 눈치만 자꾸 보게 되고 그런 거죠. 시어머니와 더 얘기도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근데 며느리는 너무 속상해요. 시어머니 인기척에 바로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빠 밥 먹었어요? 엄마. 어? 오빠 밥 먹었어요? 물 안 물어봐서. 오빠 밥 먹었어요? 작아요, 엄마 핸드폰 소리. 핸드폰 소리가 너무 작아. 어? 시어머니 집에 와도 여전히 외로운 나러씨. 남편이 더 보고 싶은 거지 뭐.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만족하시라고요. 괜히 삼미 시어머니 노릇할 생각 마시고. 드라마를 보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렵죠? 오늘 하루가 참 깁니다. 엄마 아니야, 주무셔. 밤 9시면 주무시는 시어머니, 며느리는 자기 일르죠. 시엄마가 안고 계신데 저 누우면 안 되잖아요. 어르니까.
이것도 불편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는 늦게 자는데 엄마가 일찍 주무셔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밥 안 먹는데 엄마가 아침에 요리해서 드셔요.